예, 자,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아직 안 오셨네요. 눈이 와서 그런가? 예, 그래서 그 먼저 주까지는 이제 좀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없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낯설었을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되고 네, 오늘 내용은 뭐 굉장히 평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쉬우실 거예요. 분필이 어디 갔나? 분필이 하나도 없네요. 어디로 갔나? 신색. 그래서 이제 자 이제 이 차트에서는 이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죠. 예, 이제 아날로그를 이제 디지털로 바꾸는 이제 가장 흔하게 많이 쓰이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웨이브 코딩 기술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PCM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PCM.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아날로그가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디지털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과정을 해보나. 이걸 통해서 이제 예, 디지털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은 유선전화에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유선전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화통화를 할 때 여기서 아날로그로 가요. 그러면은 전화국에서는 자 이렇게 이제 그 PCM이라고 얘기하는 T1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뭐 T1 이런 식으로 해서 전송이 되고 다시 여기서 아날로그로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T1이라는 거는 이제 24채널을 다중화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디지털로 바뀌어서 펄스 코드로 해서 전송이 되고
여기선 다시 또안 하려고 그래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다시 이렇게 오면은 복화. 옆하기를 거치면은 다시 이제 아날로그로 나와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베이스밴드 전송이죠. 그래서 베이스밴드 전송할 때 이 전송 장비는 여러분들이 이제 CSU라고 이런 장비를 통해서 이제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거는 변조를 하지 않고 이건 라인 코딩 하는 거예요. 라인 코딩. 라인 코딩에서 그러니까 이제 요 디지털 신호를 라인 코딩에서 전송으로 보내주는 거죠. 전송으로 보내주는 거다. 그러면은 이렇게 온 거를 얘가 다시 이제 요 D를 A로 해서 이렇게 좀 전달해 주는 이런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외부 코딩 방식은 유선 전화에서 많이 쓰는 그런 방식이다 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선 전화에서 많이 쓰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무선 전화에서 많이 쓰는 방식은 하이브리드 코딩 방식이라고. 자, 무선 전화에서 많이 쓰는, 많이 썼고, 많이 썼던, 뭐, 이런 방식이, 뭐 캘컴이 만든, 뭐, 셀프,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이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응? 앞으로 오는 게 빠르지 않을까? 이게 앞에 좀 자리 좀. 앞으로 오세요. 응? 앞에.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지금 앞으로 오세요. 지금 앞으로 오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아날로그가 이제 디지털로 바뀌어서 여기로 날아갈 때는 이제 모뎀을 통해서 날아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변조에 의해서 전송하는 거죠. 네, 변조에 의해서 전송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또 이제 요 이제 아날로그로 변조해서 날아가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온 디지털 변조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서 들을 수 있는데, 이때 쓰는 기술이 하이브리드 코딩 방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데 쓰는 게 있어요. 그 이제 군용 같은 데서 쓰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뭐 특수한 용도로 쓰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들 복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복코딩. 복코딩. 자, 복코딩 방식은 이제 예측보와 같은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L, 리니어 프리딕 코딩이다. 그래서 이제 LPC 같은.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기술을 얘기를 했어요. 대표적인 기술을 얘기를 했는데 이 기술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제 전송 용량은 얘가 가장 많아요. 한 64K 정도니까 가장 많다. 전송 용량은 얘가 64 정도. 얘는 한 64보다 훨씬 적어져요. 16K 정도. 얘는 그거보다 더 적어집니다. 그래서 보코딩은 LPC가 뭐 4.8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64. 끝자리만 보세요. 16. 4.8. 그 다음에 얘 품질은 누가 제일 좋아요? 얘가 제일 좋아요. 유선 전화잖아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복잡도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얘가 제일 복잡해요. 얘가 제일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경고성도 얘가 제일 좋아요. 얘가 제일 안 좋아요. 그러면은 도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속도 하나, 그 다음에 품질, 복잡도, 경고성, 그럼 네 개가 됐네요. 대표적인 기술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요 아날로그를 이렇게 해서 디지털로 치환해서 전송할 수도 있고요. 저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이거를 이렇게 재생이 됐을 때 아날로그가 다시 나와줘야 돼요. 여기서 노부트 소리가 나오면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대표적인 세 가지 기술을 얘기했어요. 유선전화, 무선전화, 특수전화. 그 다음에 속도는 얘가 제일 용량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표로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자, 그래서 요거가 이제 먼저 이해가 되셔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왜 들어가는 거냐? 여기가 왜 들어가는 거냐?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돼요. 그래서 LPF가 들어가는 이유 답을 얘기할게요. 답은 지금 얘기하면 어렵다 그러니까. 안티 엘리어싱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아준다는 거예요. 엘리어싱을 막아주는 거다 하는 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잡음 생기는 거 얘가 좀 최소화시켜주고 여기서 잡음 생기는 게 있어요. 양자화 잡음이라 그러는데 이게 PCM 잡음의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잡음이에요. 그것 좀 내가 개선해 줄게 하는 게 압축기라는 게 들어가는 거야. 압축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베이스밴드 전송이 돼요. 신의 맨홀 뚜껑 같은 게 여러분들이 한 2kg 정도마다 하나씩 있죠. 예. 거기에 보면은 재생 중계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얘는 장거리 못 보내요. 그걸 통해서 2호 전화구까지 전달이 되고, 예,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받는 거는 압축을 했기 때문에 원래대로 풀어줘야 됩니다. 원래대로 풀어줘야 된다. 그게 뭐냐? 바로 신장기라고 얘기했고요. 신장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파기 통해서 아날로그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 여파기는 LPF라고 돼 있네요. LPF. 로우 패스 필터다. 자, 이제 어떻게 전화가 되는지 흐름은 이해되시죠?
전화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흐름. 그래서 여기서 아 여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돼서 그게 이제 펄스 코드로 돼서 인접 전화국에 전송이 되는 거예요. 펄스 코드가 돼서 그럼 인접 전화국은 그거를 다시 요 과정을 통해서 아날로그로 바꿔서 이 친구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의미.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막 잘못하면은요 로봇 소리가 전달이 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아, 이런 거 잘못하면 원음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MP3라고 많이 쓰시죠? MP3의 요 S는 샘플링이라 그래요. 샘플링 프리퀀시. 얘가 44.1kHz라는 걸 써요. 그 다음에 이제 DTV에서요. 요 샘플링 주파수는 48kHz를 써요. DTV 주파수에서. 자, 그러면은 매일 MP3 듣는 거에 여러분들이 요 샘플링 주파수가 요 정도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뭔지, TV 보시는 거 이게 뭔지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단계는 이제 표본화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샘플링이 뭔지. 샘플링이 뭔지 알자. 자, 그래서, 이제 어디 쓰이는지는 이해되시죠? 유선전화다. 여러분들이 매일, 지금 근데 유선전화 거의 안 쓰잖아요, 이제. 이렇게 여기 쓰였어요. 70년대, 뭐 가장 호황을 누렸던 그런 유선전화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이니까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이 처음이신 분들은 여기를 진폭으로 잡고, 여기를 시간으로 잡고, 여기를 진폭으로 잡고, 여기를 시간으로 잡고. 자, 그러면은, 여기를 진폭으로 잡고, 여기를 시간으로 잡고. 자, 그러면은, 신호가, 신호가 어떤 이런 신호가 이렇게 신호가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아날로그 신호예요. 그런데 표본화 샘플링을 한다는 거는 요 아날로그 신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연속적인 거를 요 시간 쪽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먼저 이산적으로 요 시간 쪽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요 시간 쪽을 건드려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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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를 표본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런 펄스를 뭐라 그러냐면은 PAM 펄스의 진폭이 달라지고 있다. PAM, Pulse Amplitude Modulation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바로 요 간격이 MP3 같은 경우가 얼마냐? 그러면은 FS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P3는 요거 계산하면은 얼마죠? 44.1kV분의 1 요 세크. 요게 여러분들이 MP3예요. 그러면은 전하는 얼마냐? 전하는 FS분의 1에서 전하는 얘가 8kHz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8kg면은 8000이죠? 8000분의 1은 계산기 나눠보면은 125 마이크로 세크라는 이식이 나오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초에
1초에 자, 한번 요거 한번 해보시죠. FS가 8kHz라는 의미부터 한번 전달해 드리면은 1초에 8,000개 샘플이에요. 알겠어요? 1초에 몇 개? 8,000개 샘플을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면 샘플당 간격이 얼마냐? 125 마이크로세컨드가 되는 거예요. 1초에. 엄청나게 많은 샘플이죠? 1초에 8,000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 계속. 근데 MP3는 더 많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걸 많이 끄집어낼수록 음질이 좋겠죠? 이걸 많이 끄집어낼수록 얘랑 거의 유사하겠죠? 이거를 대충 그냥 끄집어내면은 로봇 소리가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그러면은 자, 이거를 끄집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요거의 가장 높은 주파수가 요 M은 메시지 프리퀀시라 그럽시다. 응? 이 FM 가장 높은 주파수에 얼마 해주면 되냐? 두배 정도 해주면 된다. 응? 요거를 뭐라 그러냐? 요거를 나이키스트 주파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이키스트는 두배 정도 해줘라. 그러면은 나이키스트 주기는 뭐예요? 나이키스트 주기는 FS분의 1이니까 2 FM분의 1이죠. 예, 요거는 나이키스트 피어리드라 그래요. 나이키스트 주기라 그래요. 응? 키스트 죽임. 사람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나이키스트 하는 거는 요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여기가 8kg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4kg일 때 나이키스트는 8kHz가 되죠. 나이키스트 주파수는 8kHz가 되는데 이 8kg보다 샘플링을 더 작게 하면은 안 돼요. 이거보다는 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지 됩니다. 더 작게 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가 바로 뭐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나이키스트. 샘플링을 요렇게 잘 보셔야 돼요. 자, 얘가 8kg죠. 응? 그런데 내가 이거를 6kg로 했어.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이거를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냐 하는 거를 쓰셔야 돼.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알리어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응? 알리어싱이 뭔지 아시겠어요? 아, 이거 안 돼요. 저렇게 하면은. 자, 요번에는 요 나이키스트보다 얘가 더 이렇게 써요. 이게 나이키스트죠? 8kg보다 얘가 16kg 하면은 이거는 뭐라 그러냐? 이거는 오버 샘플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버 샘플링이 뭔지 아시겠어요? 자, 용어, 이 중요한 용어가 다 나왔어요. 나이키스트, 오버 샘플링, 나이키스트, 샘플링, 오버 샘플링, 알리어싱.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오버 샘플링 한 거예요. 이거 오버 샘플링 한 거예요. 왜 오버 샘플링 한 거냐? 음질이 굉장히 좋아져요. 오버 샘플링 하면은. 근데
이게 자, 이게 4kg면은 8kg가 나이키스트 샘플링이죠. 16kg는 오버 샘플링. 뭐 6kg면은 알리어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TS로 이두 개를 여러분들이 합쳐가지고요. 야, FS는 나이키스트보다는 같거나 이렇게 해야 돼. 네, 이거를 또 뭐라 그러냐면은 샤논, 또 샤논도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다 보면은 뭐가 이렇게 헷갈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니, 헷갈리는 거 없고요. 처음이니까 낯선 거예요. 이거는 또 샤논이라 그래. 여기 보세요. 부동어하고 입꼬리 들어가면 샤논이라 그러고요. 그냥 부동어 없이 입꼬리는 나이키스트라 그래요. 나이키스트. 나이키스트. 샤논. 나이키스트. 다 사람 이름이죠. 자, 그래서 요건 뭐라 그런다고요? 표본화. 영어로는 sampling이라고 얘기해요. 어디를 이산적으로, 시간적으로 이산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정리를 해드릴 건데, 아, 먼저 전체를 한번 좀 숙을 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로 넘어가면은 양자와 퀀타이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어디를 건드려 주냐면요. 여기를 이산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진폭을 뭐 여러분들 이산적으로 만들어 주는 게 뭐야? 그러면은 여기 지금 내가 몇 개로 쪼갰어요? 8개로 쪼갰죠. 이렇게 여기를 이산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야. 여기를 몇 개로 만들어 줄 거냐? 이거 몇 개로 만들어 줄 거야? 이게 양자와 스텝수라 그래. 스텝수. 여기를 어떻게 잘라 줄 거냐? 응? 자, 그러면은 지금 8개로 짜겠어요? 8개보다 나는 이거를 16개로 짜갤 거야. 그러면은 요거를 또 이렇게 짜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짜게 해줘야 되는 거 보여요? 이거 짜게 해야 돼.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스텝이라 그래. 스텝. 우리말로는 계단. 여기 계단 올라가잖아요. 그죠? 스텝이라 그래요. 스텝.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르는 거하고 이렇게 자르는 건 다른 거죠? 어떤 게더 어음에 가까워지겠어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어음에 가까워지겠죠. 어음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자르는 거냐? 응?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만약에, 자, 만약에 0.625, 크기가 이렇게 됐다. 크기가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요, 이게 십진수잖아요. 이건 이제 이진수를 한번 여러분들이 바꿔 보면은 점을 경계로 해서 하나, 둘, 둘, 셋, 자, 6 정도 표시하려면은 1, 2, 4니까 1, 1, 0, 점 하고 625 표시해야 되죠? 625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625는요, 자, 여기가 0.5, 그죠? 0.25, 0.125. 자, 이런 식으로. 여긴 또 뭐예요? 0.0625.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625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1 때리고요. 여기는 때리면 오버 되니까 안 되고요. 여기 때리면 되겠다. 그러면 0.625 딱 되지.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지금 비트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너는 그냥 너 7이야, 7, 7. 너 7로 할 거야. 그러면은 1, 1, 1,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비트가 됐죠? 세 비트가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원래는 얘인데 이걸로 만들면서 뭐가 생겼어요? 오차가 심각하게 생겼잖아요. 예. 그거를 뭐라 그러냐? 그거를요. 바로 양자와 오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양자와 오차는 Q-S. 이게 양자 오차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보세요. 여기서요. 아까 전화국에서 얘가 7로 바뀌어서 전송이 되면은 받는 애는 얼마로 받을까요? 7로 받는 거예요. 원래는 얼마였었어요? 원래는 6.625였었죠. 근데 7로 받는 거예요. 원음이에요, 아니에요? 원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심각한 오차예요. 그래서 PCM에 이게 가장 심각한 오차인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양자와 잡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낯설죠? 양자화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 이게 무슨 또 잡음이야. 원음 아닌 건 잡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줄이려고요. 요걸 쓰는 거였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해보면 되지?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전송 용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거야. 응? 그래서 아까 요거가 아까 얼마라고요? 이게 6.625를 여기서는 얼마로 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는 7로 해버리는 거예요. 7. 요거를 얼마로 한다? 7로 해버리는 겁니다. 7로 했다 그럽시다. 그냥 그리기도 뭐하니까. 7로 해서요. 이 보화를 하면은 7이 뭐야? 1, 1, 1이죠? 1, 1, 1을 그냥 보내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코드 중에서 그레이 코드라고 있었죠. 빵빵, 얼마예요? 0. 빵빵, 0. 그래서 이거를 1, 0, 0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100 어떻게 해요? 100 이렇게 보내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이렇게 보냈을 때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속도를 알고 싶다. 그럼 속도는 초당 비트 수잖아요. 이 초당이 샘플링 주기죠. 그리고요, 요 비트 수를 뭐라 그러냐, 요거를 부호화 비트 수, 부호화 비트 수, N이라 그래요. 응? 그래서 이 부호화 비트 수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N은 2의 N이에요. 그래서 요게 부호화 비트 수입니다. 로그 2의 M이 되는 거예요. 로그 2m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m 값이요 8이다. 그러면은 로그 2의 8 이거는 3이죠? 세 비트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이게 그래서 여기가 바로 부호화 비트 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해주면은 샘플링 주파수, 요렇게 해주면은 부호화 비트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호화 비트 수는 로그 2의 m으로 계산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속도도 계산할 수 있어요. 속도도 계산할 수 있어요. 속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최고 주파수가 4kHz입니다. 스텝 사이즈, 스텝 수가 256이에요. 그러면은 전송 속도는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계산되죠? FS. FS는 N은 맞아요. FS는 E, FM, N은 로그 2m. 그죠? 그래서 E 곱하기 FM은 4kg 로그 2에 256. 256은 얼마야? 2에 8승. 2에 8승이니까 8 넘어간 8.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8이죠? 답은 64kbps라는 답이 나와요. 이게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 초창기 데이터 통신할 때 많이 나왔던 수치예요. 64kbps. 초창기 데이터 통신할 때 56kbps 기억하시는 분들은 56은요, 왜 56이냐면요, 얘가요, 128이 되면은 7이 되죠? 7, 8, 56. 그래서 56kbps가 초창기. NIDSN,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때, 그런 수치가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요식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식이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전송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식이에요. 아주 중요한 식이에요. 계산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알으면요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뭐야너 DTV 있잖아. DTV가 FS가 이건데 5.1 채널이야. 5.1 채널이야. 그리고 이거가 5.1 채널이고,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6비트야. 그러면은 전송 용량 계산해 봐. 하면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얼마 넣어요? 48을 집어넣고. 맞아요? 여기다 얼마 집어넣어요? 16을 집어넣고. 되겠어요? 이게 뭐예요? 스피커 몇개 있는 거죠? 6개 있는 거죠. 스피커 6개. 5.1 채널. 여러분, 5.1 채널이 뭐냐면은 이렇게 뒤에 둘, 앞에 둘, 중간에 하나, 북처럼 크게 생긴 거 하나, 이렇게 우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스피커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되죠? 6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6을 해주면 이제 6개 스피커로 이렇게 가는 용량들이 이렇게 탁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뭐안 해. 나 스테레오 할 거야. 응? 스테레오가 뭔지 알죠? 스피커 몇 개죠? 2개예요. 그러면 여기다 얼마를 곱해줘? 2를 곱해주는 거야. 2. 그러면은 용량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어떻게 이제 계산되는 건지 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제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거 봅시다. 먼저 뭘 건드려요? 시간을 쪼개죠? 시간을 쪼개, 그 다음에 어디를 쪼개요? 진폭을 쪼개죠? 그럼 이산적인 놈이 나와요. 그 이산적인 놈을 부호화해서 펄스 코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를 계산할 수 있어? 초당 비트 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초당 비트 수. 초당 몇개 비트가 날아가는 거냐 하는 거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굉장히 쉬운 기술이에요. 근데 기본이 되는 기술이에요. 이게. 속도라든가 이런 거 계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근데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이제 기본 컨셉은 이해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이거를 좀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기본적인 거는 이제 이해하셨어요. 양자어가 뭔지. 이해되세요? 이게 PCM의 대부분의 잡음이 이거예요. 이거는 수신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냈는데 수신이 어떻게 이걸 끄집어내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양자화 잡음. 이미 이렇게 보내버리면요. 받는 애는요. 대책 없이 그냥 칠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끝난 거야. 이미 이렇게. 탁 해서. 나는 이건데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얘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원흥 재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문제예요. 자, 여기는 나이키스트 아저씨가 야, 너 두 배만 해서 해주면은 그냥 듣는데 지장 없어. 그런데 두 배 안 지키고요. 이렇게 해서 샘플링 하면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가 나올까요? 로보트 소리가 나와요. 로보트 소리 들어보셨죠? 사람 음성은 음성인데 뭔가 좀 기계스러운 음성이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근데 그러면은 뭐 별거 있냐. 그냥 야 여기 되게 짧게 하고 여기도 되게 짧게 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여기 보세요. 쫙 올라가고 쫙 올라가면 이거 쫙 올라가요. 용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용량이 그래서 용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용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CCTV 한번 잘 보세요. CCTV는 뭐 너무 필드 얘기고, 여러분들 보이는 레디오 아시죠? 보이는 레디오. 보이는 레디오가요, 1초에 7.5프레임을 전송해요. 1초에 7.5가 뭐죠? 1초에 7장 반 보내는 거예요. 보이는 레디오가. 왜 그렇게 보낼까요? 한 60개 보내지. 왜 그렇게 조금밖에 안 보낼까요? 용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용량이 많아지니까 레디오 그 밴드 가지고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이는 레디오. 자, 요 식을 여러분들이 자 이해하시면 이제 이 식이 이제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식이 되는 거예요. 이 식이 영상에서도 또 요 식이 기본이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식이다. 기본 컨셉은 음성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개론 얘기했어요. 아, 이런 거야 하는 거 정도 얘기했고 용어 좀 간단하게 한번 얘기했어요. 가장 어려운 게 양자와 잡음이라는 건데 그게 뭔지 여러분들은 자,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이산적으로 된 이렇게 딱 이산적으로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산적으로 돼서요. 여기 보면은요. 이산적으로 이렇게 딱딱 끝나는. 자, 너무 작아갖고 뒤에 잘 안 보이죠? 여기 동그란 땡 쳐줄게. 이렇게. 동그란 땡. 아까 얘기한 대로 얘는 6.625인데 여긴 7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얘는요, 얘보다 조금 더 컸네. 조금 더, 뭐, 설명을 해도 작았어. 6.41, 뭐, 2, 뭐, 이렇다. 그러면요, 얘는 얼마로 되는지 아세요? 얘는 이거보다 더 작은 6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오차 생기죠? 오차 생겨요. 어떤 오차가 생기죠? Q-S니까 여기 마이너스. 여기 Q-, 여기 플러스. 그래서 어떤 오차가 생기는지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오차 생기는 모양도 한번 볼래요. 자, 여러분들 그림 2에 6, 2에 5, 그림 2에 5 한번 보세요. 자, 그림 2에 5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델타가 눈에 들어와요. 델타가 스텝이에요. 계단처럼 생겼죠. 델타가 스텝인데요. 음? 델타가 스텝인데요. 그 원래는 스텝 아닌 거를 스텝으로 만들어 버리는 과정에서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스텝 아니죠. 근데 스텝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오차가 생기죠. 예, 오차가 생겨요. 그거를 양자화 잡음이다. 그래서 그게 플러스도 생기고 마이너스도 생기고 그래요. 그 모양이 꼭 삼각파처럼 생겨요. 삼각파처럼 생기는 잡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양자화 잡음비입니다. 양자화 잡음비. 그래서 이제 그 오차를 내가 줄이고 싶어 하는 방법이 그 다음 페이지 2의 9를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요, 2의 9에 보면은 양자 오차인데 그 앞에 뭐가 세자가 더 붙었잖아요. 뭐예요? 비선형. 비선형. 비선형이 붙었죠? 근데 삼각형 모양이 똑같지 않죠? 똑같지 않죠? 진폭이 작을 때는, 진폭이 클 때는 다르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전화통화를 할 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전화통화 막 큰 소리 나면은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큰 소리 많이 안 나요. 통계적으로 자잘한 소리가 많이 나온다고. 빈번히 나타나는 신호는 작은 신호예요. 0 레벨 부분에 작은 신호가 나타나는 거죠. 거기서는 오차를 아주 적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좋은 거죠. 그리고 큰 소리는 싸울 때 아니면 별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거긴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거니까 오차 왕창 생기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스텝수를 늘리지 않고도 있잖아요. 스텝수를 늘리지 않고도 양자화 잡음을 작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선형 양자화는 다 스텝을 똑같이, 아까 보셨지? 삼각 막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봤어요? 이게 무슨 양자화라고? 이거는 선형 양자화예요. 똑같은 거야. 진폭이 작든 크든 그냥 똑같은 거. 근데 비선형은 이제 좀 머리를 굴린 거예요. 아, 많이 뜨는 애가 진폭이 작은 애구나. 그럼 거기를 오차 아주 적게 생기고, 싸울 때나 가끔 생기는 건 오차 되게 많이 생기게 하면은 오차를 줄일 수 있어요. 이게 비선형 양자화라 그래요. 비선형. 그럼 말이 어려워요. 비선형. 자, 비선형 이해되세요? 그럼 비트수 안 늘리고도 효과적으로 양자화 잡으면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거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좀 싸게 만들 수 없냐. 그래서 압신기라는 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2의 7을 보세요. 그림 2의 7을 보면은 여러분들 압축기가 눈에 들어와요. 압축기 여기 있어요. 압축기 보이죠? 압축기. 자, 이거 선형 양자화예요? 비선형 양자화예요? 이거 선형, 이 책에 있는 거. 선형 양자화라고 돼 있죠? 예? 그렇죠? 압축기 쓰고 선형 양자화 하면은 비선형 양자화처럼 돼요.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싸게 만들려고. 싸게 만들려고. 싸게 만들, 뭐 싸? 얼마나 싸냐면요. 이거 보세요. 이거 해로 조금만 배운 친구들은 뭐 이런 거는 일도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싸게 만들고 싶어요. 내가. 어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야, 이거 뭐 몇 푼이나 들어가겠어요. 칩 하나 사고, 다이오드 두 개 같은 달고. 이러면 끝나는 거야. 싸잖아, 일단. 이게 뭐냐? 이게 압축기야. 이해되세요? 이게 압축기예요. 뭐 압축기 뭐 대단하게 막 무슨 뭐 메모리 쓰고 그러면 머리 아파진다고. 그래서 이게 압축기야.
싸죠? 그러니까 이거 쓰는 거예요. 아니 비선형 좋은 거 왜 몰라? 그런데 그거 되게 머리 아프거든. 나 그러니까 싸게 좀 하자 해서 압축기. 그래서 압축기하고 여기 신장기를 합쳐서 압신기. 그래서 그 다음 그림 2의 10을 보세요. 그림 2의 10을 보시면 압신이라고 돼 있어요. 에, 이거는 합성어인 것 같아. 그죠? 압축이 영어로 compress. 신장은 expander. 두 개를 합성하니까 compend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compender라고 해도 되고요. 압축과 신장이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거기 다이오드 두 개가 눈에 들어오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은 전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지. 뭐 이게 뭐 어떻게 되고 뭐 제가 볼 때 뭐 여러분들 별로 쓸데 없어요. 그냥 지금 전화 시대 아니에요. 유선 전화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랬다 하는 것 정도 흐름을 안다는 차원에서 보는 거죠. 다이오드가 있는데 다이오드가 뭐를 곡선을 막 구부러뜨리는 것 같은 그림이 있어요.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아 이렇게 하는 것 모양이다 하는 것 정도.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뭐 막 무슨 뭐 어쩌고 한참 얘기하고 거기에 나오는 막 공식도 외워야 돼 그랬어요. 20년 전에 막 보면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필요 없고요. 에, 그림 2의 11을 보니까 그 두 놈이 딱 나타나 있네요. 하나는 뮤 법칙, 뮤로. 하나는 A로, A 법칙. 항시 보면은 북미하고 유럽하고 그 표준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유럽 애들이 뭐 지금이야 이제 망가졌지만 예전에는 되게 콧대가 높아가지고 미국 애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예전에 양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애들이 뭐 하면 얘들을 안 쓰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도 야 그래 우리 다른 거야.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갔었어요. 지금은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아시아도 이제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도 이제 들어가서 이제 3파전 표준으로 가고 있는 뭐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 이동 쪽이라든가 방송 쪽이라든가 보시면은. 자, 그래서 A로, 뮤로, 뮤로는 북미 애들이, 미국의 벨 시스템. 뭐 되게 뭐 어렵게 보시면 안 돼요. 미국의 벨 시스템, T1은 24채널 다중화한 거야. 디지털, 아, 그거 잘못됐다. 그거 반송이라 그래야 돼요, 반송. 이게 방송이 아니고요. 반송이야, 반송. 반송. 반송 시스템에 뮤 255 압축량을 채용했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뮤 255 곡선 한번 보세요. 뮤 0이 직선이죠. 뮤 255가 상당히 이렇게 쫙 커브가 좀 그려진 거 보여요? 그거 채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채용하면은 절선이 몇 개가 만들어지냐, 15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에 시그널이 들어가면은 출력은 나타나는 게 다른 거죠. 그냥 쉽게 할게요. 거기 X축이 입력이라 그럽시다. Y축이 출력이라 그럽시다. 그러면은 입력에 한 0.2 정도 집어넣으면은 뮤 255에서는 출력이 얼마 정도 나와요? 되게 크게 나오는 거 하긴 돼요. 0.2가 아니고 뭐 0.78, 0.8 그 정도 나오죠. 예, 네, 그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서 얘가 선형 양자화를 해버리면은 얘는 비선형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양자화 잡음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유럽 애들은 A로라 그랬어요. A 87.6을 써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유럽은 80분정 욕을 쓰고, 뭐가 다르냐. 신호가 작은 부분, 큰 부분을 다 어떻게 했냐. 로가리즘을 쓴 게 아니고요. 보세요. 로가리즘이 딱 여기가 이제 0 부분이 직선으로 딱 날아갔어요. 그래서 절선수가 북미 애들은 15절선인데 얘들은 13절선이 돼버린. 절선은 기울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북미 애들은 여기도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얘들은 딱 가다가 딱 이렇게 내려가 버렸어요. 절선 두 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림 이해되셔야 돼요. 그래서 신호가 작은 부분은 리니어 직선으로,
신호가 큰 부분만 로가리즘을 썼다. 근데 북미 애들은 신호가 큰 것도 신호가 작은 것도 다 로가리즘을 써갖고 15절선이 됐다 하는 얘기고요. 그런 얘기. 그래서 A가 1이 선형 양자와 A1. 자, A가 1이죠. 뮤는 0이죠. 뮤는 0이에요. 그래서 밑에 막 공식도 있는데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거가 있었다 그러더라 하는 거 정도. 아, 이렇게 생겨서 이거를 좀 양자 오차를 줄였다 하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런 게 아니고요. 바로 요거예요. 이제 표본화에 대해서 좀 수식을 좀 플레이 할 수 있을 실력이 되냐 하는 거 정도죠.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까 쉽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약간 조금 수식이 나오니까 부담 가지실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면은 이제 샘플링이라 그래서 자, 연속적인 파형을 일정 주기에 이게 일정 주기야. 일정 주기. 주기가 일정한 요거가 진폭이 달라지니까 요거를 PAM이라 그래요. 펄스 앰플리튜드 모든 펄스의 키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에 있어요. 네, 그게 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이게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시간 도메인은 소문자 쓰자 그랬잖아요. 나 소문자 썼어요. 그죠? 델타 T T는 간격 TS 다 이거 했던 거예요. 이제 다 워밍업 했어요. 앞에서 이런 것 때문에 한 거예요. 괜히 뭐 시간도 없는데 왜 했겠어요. 소문자 시간 영역이죠. 그죠? 그림은 여러분들 책에 있으니까 시간 때문에 안 그릴게요. 자, 그러면 이 곱이네요. 곱. 그러면 컨볼루션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이제 컨볼루션이 자, 여러분들 이게 좀 시간 영역이에요. 그림 안 그릴게요. 책이 있어요. 어떻게 칠판이 좀 작아서 그래요. 요만큼 쓰라고 이렇게 나가지고 자, 이해되시죠? 이게 자, T는 간격 뭐라고? TS. 이게 뭐냐? 요거예요, 요거. 되세요? 됐죠? 자, 다 이거 했어요, 여러분들. 기초 체력 테스트 했어요. 딱! 프리앱은 아니네? 대문자네? 곱은? 컨볼루션이네. 배웠죠? 먼저 시간에 컨볼루션. 곱은 컨볼루션. 자, 이거 여러분들이 프리에 변환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뭐 전혀 여러분들이 어렵다거나 그런 거 아니죠. 이거니까 앞에 뭐가요? 이거 가요? 가죠. 뭔데 이게? 이게 얘기했잖아 아까. 원래 이 TS, FS가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뭐 하는데 플러스 뭐 하는데.
자, 델타는 그대로 델타로 가고 도메인이 F로 가면서 여기 FS라고 써도 되고요. TS분의 1이라고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됐어요? 이건 시간 도메인, 이건 주파수 도메인. 자, 그러면은 이제 컨볼루션의 4대 절차가 뭐죠? 땅, 땅, 폴딩, 시프팅, 멀티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이라 그랬죠. 예. 네. 그러면은 이 식이 있잖아요.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쉬워요. 되게 쉽다고요. 자, 여기가요. 이거 이렇게 바뀌어요. 한 큐에 그냥 딱 끝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했어요. 자,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거기 모니터에 나오나요? 이 모니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뒤에 잘안 보일 건데. 좀 모니터 키라고 얘기를 할게. 이게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이에요. 이것도 원래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려면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려면요. 이것도 뭐 복잡한데 그냥 이상적인 걸로 했어요. 뭐 샘플 앤 홀드 얘기도 해야 되고 막 머리 아프니까 그런 거다 제껴버리고 이상적이다라고 한번 하고 요놈입니다. 이놈이 요놈이에요. 그러면 이놈 좀 그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그리셔야지. 뭐. 그려야죠. 네, 그래서 그거를 그리셔야 되는데, 그리기 전에 일단 여기서 한번, 그게 시험이에요. 그리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한 여러분들, 그럼 2의 2를 한번 보세요. 자, 2의 2를 이렇게 보시면, 자, 2의 2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F. 보고요. 좀 크게 그린다고 그러는데, 요게, 마이너스 FM. 요게, 플러스 FM. 요게, 요거를 이제, 컨볼루션 한 거예요. 요거를 이제 컨볼루션 한게 요겁니다. 그러면은, 요세 가지가, 자, 요세 가지가 세 가지가요. 맨 위에는 딱 겹쳤네.
요거. 이게 뭐냐? 자, 보시면 쉽게 할게요. 요거가 딱 이거네. 저스트하게. 그래서 얘가 바로 나이키스트 주파수가 아까 뭐 있었어요? 이게 나이키스트죠? 근데 샘플링 주파수하고 나이키스트 주파수를 딱 이렇게 맞췄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나이키스트 샘플링이라 그러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거. 자, 이거 이러는 거야. 빨리 보세요. 자, 요놈이 요 간격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쫙 가죠. 이거의 크기는 TS분의 1이에요. 됐어요. 하나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버샘플링은 뭐냐? 오버샘플링은 빵. 자, 여기 요거 보세요. 자, 이게 이거예요. 5번은요, 여기를 FS, 여기를 FS. 이렇게 생기면은, 이거는 오버샘플링이에요. 자, 오버샘플링은 한번 볼까요? 자, 나이키스트 샘플링이 요거고요. 오버샘플링은요, 보세요. 요거에 EFM이면 어디까지 가죠? 여기죠? 맞아요. EFM 여기죠? EFM 여기에요. 또 하나 가면 여기죠? 또 하나 가면 여기죠? 이게 오버샘플링이에요. 오버샘플링 이해되세요? 샘플링 주파수를 굉장히 높게 했어요. 그럼 여기에 이 모양이 여기에 탁, 또 여기 또 생겨요. 여기 또 생기고 무한대까지 여기도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 가장 문제가 바로 자, 이렇게 하나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보세요. 얘가요,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자, 대충 그렸어요. 겹쳤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FS. 여기가 마이너스 FS. 자, 이렇게 되면은 나이키스트 주파수하고 샘플링 주파수가 누가 더 큰가요? FM 두번 하면 여기 가버리죠? 이렇게 되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 시험 문제 3개. 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PAM을 만들어 주면은요, 받는 친구가요, 복화를 하고요, 복화를 하면 다시 PAM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PAM이 만들어지고요, 이 PAM을 여파기를 통하면은 요게 끄집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미 여기는 폴딩 돼 버렸어요. 이미 오염됐어요. 이미 여기는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진 상황이라서 이거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를 못 끄집어내요.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이키스트 주파수가 8km면 6km 정도로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끄집어내야지 원음이 나오는 거죠. 이게 원음이죠. 원음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얘는.
원음을 못 끄집어내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시험 문제가 엘리어싱이에요. 엘리어싱. 자, 엘리어싱은 거기에 표본화 주파수가 나이키스트 표본화 주파수보다 낮으면 그렇게 쓰세요. 자, 뭐예요? 표본화 주파수가 표본화 이게 여기서부터 그냥 한국식으로 합시다. 표본화 주파수가 표본화 주파수가 나이키스트 표본화 주파수보다 낮으면 발생. 됐어요? 다시 할까요? 표본화 주파수가 표본화 주파수가 나이키스트 표본화 주파수보다 낮으면 발생. 됐어요? 이거 잘 못 쓰시더라고요. 막 쓴 거 보면 이상하게 써놨어요. 이거 여기 다시요. 표본화 주파수가 나이키스트 표본화 주파수보다 낮으면 발생. 끝. 다른 거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요. 그냥 이거 그냥 쓰세요. 작게 하는 거 뭐라고요? 나이키스트. 크게 하는 거 뭐라고요? 오버샘플링. 작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건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불합격. 그래서 이거를 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폴딩. 폴딩은 접혔다는 거야. 스펙트럼이 접혔다. 그 다음에 스펙트럼이 오버랩됐다. 겹쳤다.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안 되니까 이거 안 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뭐 나이키스트 표본화 주기 만족하게끔 표본화한다. 뭐 이거 당연한 얘기겠지. 그런데 예, 그 다음이 이제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신호 FT를 표본화하기 전에 FM보다 높은 주파 성분이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LFF를 차단한다. 얘가 바로 그거 하는 거야. 얘가 막는다. 엘리어싱을. 그래서 이거를 안티 엘리어싱 필터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문제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왜 이게 그 되는 건지. 자, 여러분들 여기 전화. 표본화 주파수 얼마라 그랬어 아까요? 8kHz예요. 자, 그럼 만약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8kHz라는 거는 이의 FM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이 FM이 얼마냐면은 4kHz일 때 요건데, 그런데 내가 요게 없으면요, 이게 갑자기 5kHz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높은 주파수 음이 뜨면 5kHz 들어온단 말이야. 5kHz 들어오면 얘는 8kHz잖아. 그러면 얘가 5kHz 들어오면 얘는 지금 샘플링이 얼마가 돼버리? 10kHz가 돼버리잖아. 아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 10이 되면은 어떻게 돼? 이게 10이 되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에 그 높은 애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높은 애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기서 이게 얼마죠? 이게 8kHz인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8kHz인데 얘가 만약에 5kHz가 들어오면은 안 돼요. 얘는 5kHz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4kHz 이상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얘가 야, 너 4kHz 이상 들어오지 마 하고 막아버리는 거야. 이게 안티 엘리어싱 필터예요. 예, 여기 모니터 좀 켜주세요. 예, 얘가 이해되세요? 막아주는 거예요. 몇 킬로 못 들어오게 막는다고요? 4kHz 이상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거예요. 이거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이거 들어오면은 안 돼요. 4kHz 들어오면 딱 이게 8kHz니까 4kHz 들어오면 저스트하게 이게 되죠. 그런데 이제 4kHz가 넘게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겹쳐져 버리는 현상이 생겨 버립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해 안 되시나요?
되시죠?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내가 지금 여기다 그리면은 다시 그리면은 내가 지금 여기가 FS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은 이렇게 들어와 보면 내가 여기가 FS고 여기가 FM이면 이거 돼요? 안 되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안티 막아준다. 엘리어싱을 그래서 이거를 안티 엘리어싱 필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안티 엘리어싱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버샘플링 자, 오버샘플링은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요 자, 이거를 끄집어내야지 이게 나오는 거니까 얘는 끄집어낼 수는 있어요. 어휴, 이건 뭐 거의 저스트하게 이렇게 해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여기서요. 맞아요? 여기서 끄집어내면은 요거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요것만 이거 다 날려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필터죠? LPF죠? 그래서 요것만 탁 끄집어내는 거예요. 요거 탁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이게 차단 특성이 굉장히 예리한 필터를 써야 돼요. 이거 비싸요. 그러니까, 이거 안 쓰고, 그냥, 이런 거. 이런 필터 하나 썼다. 그럼 이거 되게 싸요. 그림이니까. 이거는 CR 필터 써도 돼요. 제일 싼 거. 이거 끄집어낼 수 있죠? 이거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버샘플링은 자,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정교한 AD 변환 분해는 양자 오차 경감. 무슨 얘기냐? 바로 여기 보세요. 오버샘플링이 뭐냐면요. 여기를요. 이렇게 샘플링 하는 거예요. 여기를요. 이렇게 뭐 그림으로 꼭 표현한다면은 지금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샘플링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정교한 AD 변환 분해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양자 잡음도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샘플당 간격이 굉장히 작아지니까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 됐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이거 무슨 영역에서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자꾸 못 쓰더라고요. 이거 무슨 영역이죠? 시간 영역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여기서는 이거죠? 이거 아니죠? 차단 특성. 그래서 필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 완만한 차단 특성 갖는 필터 사용 가능. 완만한 차단 특성 갖는 필터 사용 가능. 거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일단 싸다 하는 건 이해가 되셨는데 싼 거보다도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여러분들이 필터를 통과했을 때 내가 먼저 시간에 무슨 얘기했어요? 필터를 통과했을 때 무슨 변화가 생긴다 그랬어요? 크기 변화와 위상 변화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위상 변화 같은 얘기야. 그게 문제가 됩니다. 이거 쓰면은 진짜 그게 문제가 돼버려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합시다. 오버샘플링 쓰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거 뭐죠? 정교한 AD 변환 분해능 양자 오차 경감. 이거 뭐예요? 완만한 차단 특성 필터. 위상 변화 또는 위상 편의 문제 해결. 끝. 그러면 돼요.
더 머리 아프게 하지 마세요. 고까지만 하세요. 그럼 잘 하신 거예요. 그것도 못 쓰세요, 잘. 자, 요거 다시 얘기합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뭐가, 뭐보다, 이거 원인이 뭐예요? 표본화 주파수가 나이키스트 주파수보다 낮을 때 발생. 됐어요? 이게 나이키스트 주파수잖아. EFM이. 여기죠. 어디 갔어요? 됐어요? 예. 그래서 요 세 개를, 이거를 이제 스펙트럼에서 설명하는 거 하고요. 여기서 설명하는 거 하고요. 여러분들 어때요? 좀 보기가. 여기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주파수 도메인으로 보내는 게 중요했던 거고, 그래서 프리에반을 배웠던 거고, 그랬던 거예요. 괜히 뭐 여러분들 막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거 정도는 이제 쉽잖아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다 해드릴 거잖아요. 이건 뭐 일도 아니잖아, 이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이거를 스펙트럼에서 보는 거예요. 이름은 나이키스트 오버샘플링 엘리어시. 발생 원인은? 자, 그럼 아까 이제 하나 더 보너스. 요거를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좋아져요. 왜요? 이게 작아질 거니까. 맞아요? 이게 뭐죠? 양자와 잡음. 양자와 잡음이 작아지겠죠? 그러면 얘는 커지겠지. 그러면은, 여기 계산해 드릴 건데, 6.8 플러스 1.8이었었는데요. 오버샘플링 하면서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게 있어요. 보너스로. 보너스로 있는 게 뭐예요? 10의 로그에 D. D는 더블 할 때 하는 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있잖아요. 8kg 안 쓰고요. 이렇게 16kg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8kg 썼을 때보다 얼마가 더 좋아진다고요? 10의 로그에 2. 3dB가 좋아지는 거야. 3dB. 파워업이 3dB면 두 배가 좋아지는 거야. SNQ가 두 배가 좋아지는 거야. 두 배가. 굉장히 음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MP3가 오버샘플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DTV가 48kHz의 샘플링 주파수를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샘플링 주파수 높게 쓰는 이유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거 얘기했잖아. 정교한 AD 분해는. 그러니까 어렵게 하지 마세요. 쓰시면 되는 거야. 정교한 AD 분해는. 양자와 잡은 경감.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이거 뭐예요? 완만한 차단 특성 필터 사용. 그죠? 그것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급격한 차단 특성 때문에 위상 변화가. 뭔지 했잖아. 필터 통과하면 크기 변화, 위상 변화 생기죠? 그 위상 변화를 위상편이라고도 얘기해요.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샘플링 하는 거예요. 근데 오버샘플링 했을 때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보내줘야 되려면은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뭐 계산식 해드렸죠? B, P, S는 T, S분의 N,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막 USB 메모리를 엄청 먹어버리는 거예요. MP3 주파수가 얼마라고요? 44.1kHz가 샘플링 주파수예요. 자, 이렇게 높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깨끗하게, 음질 좋게, 시스템 차원에서도 얘기했어요. 예, 그게 맨날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세요. 이 정도는 쓰시면 참 좋겠어요. 그럼 이제 말로 뭐라고 쓸 거냐. 말로는
표본화 정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면접 같은 데 가면요, 표본화 정리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반은 얘기를 못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표본화 정리 얘기해 보세요. 이런 질문 받으면 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죠? 아시는데 얘기를 못 해요. 아시는데. 그래서 표본화 정리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 치환. 치환. 어떻게 해야 돼? 치환. 이게 치환돼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디지털 알아먹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아날로그만 알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저장을 했든 전송이 됐든 다시 알아먹어야 되잖아. 재생. 그거 제대로 하려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건 거들랑. 그런데 이거 말을 하기가 되게 실제 해보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책에 뭐라고 써놨어요? 표본화 정리란 원신호 FT에 주파수 대역이 제한돼 있고, 자, 주파수 대역이 제한돼 있고, 응? 여기 요거. 이것 때문에 대역 제한돼 있어요. 필터 썼잖아요. 제한돼 있고, 그 최고 주파수 또는 상한 주파수가 FM이면 이 FM에 상당하는 주기보다 이 FM에 상당하는 주기보다 짧은 주기로 표본화하면, 짧은 주기로 표본화하면 아날로그 원신호를 완전히 디지털 신호로 치환하여 전송하여도, 가려열고 저장하여도, 뭐 MP3는 저장한 거 듣는 거잖아요. 전송하여도 저장하여도 수신 측에서 원신호 FT를 정확히 재생.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치환. 나와요? 재생. 나와요? EFM. EFM에 상당하는 주기. 그 세 개만 들어가면 돼요. 됐죠?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표본화 정리 되게 쉽거든요. 그런데 말하려면은 막막합니다. 자, 요 수식. 이제 되게 쉬운 수식이 됐죠. 설명, 그림.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지예요. 이거 아는 거예요. 세 개는 외우셔야 돼요. 맨날 뭐 내면 요거 해. 이런 거는요, 그냥 그 이런 거를 접근할 수 없을 때 이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표본화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마무리하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